이제 문제풀이 저희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제 뭐 문제풀이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기본이론이랑 또 선행문풀까지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다 각자 진도나 또 뭐 스스로 생각하시는 뭐 실력 그런 것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99일인 건 우리가 모두 똑같은 거고요.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원래 시험 직전까지 누구나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언제쯤 답안지를 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술술 쓸 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시험 전날까지도 그렇게는 안 돼요. 다만 이제 내가 그동안 차근차근 공부해온 거 실전에서 이제 최대한 또 그땐 또 약간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손이 막 써지는 그런 때가 또 오기도 하거든요. 뭔가 신들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기본적인 거 잘 다루는 그런 과정으로 여겨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은 내가 만약에 선행문풀까지 차근차근 잘 듣고 왔으면 밀린 거 없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인데 그렇지 않을 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대다수일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차근차근 해왔다면 잘해오신 거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뭐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우리 학원이 총 모든 과목이 이제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이론, 두 번째 이제 1, 2월에 했던 선행문풀, 그리고 지금 하는 총정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모의고사인데 사실 이 네 가지 과정을 너무 다 막 완벽하게 내가 습득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 물론 좋아요. 좋고 우리 학원도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하는 것을 커리큘럼으로 짠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매 과정마다 항상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총정리 문풀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은 심화 단계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기본 이론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이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교재가 있고 기본 교재가 있고 교과서가 있고 한마디로 문제집이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 안 보고 문제집 바로 풀면은 안 풀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과정은 사실은 약간은 문제 위주로 우리가 조금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한번 응용해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첫 시간 이제 표준약관부터 진행을 할 건데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약관 따로 출력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교재도 뭐 제가 따로 창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 목차에 맞춰서 볼 수 있게끔 그냥 구성해 놓은 것 뿐이지 그게 어떤 막 창작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약관 내용을 따로 출력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요번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그래도 한번 약관 문구를 조금 내가 그 약관에 나와 있는 그 날것 그대로의 문구를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시길래 제가 이제 요 문제풀이 과정 중 약관 파트에다가는 그 실제 약관 조문을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가 약관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관 표준 약관 파트에서는 약관 조문을 이제 우리가 1조부터 총 45조까지인가 45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과감하게 최근 3개년 이내에 나와서 사실 당장 올해 제출제 가능성 좀 낮은 그런 것 등은 빼고 뭐 계약전 알릴 의무나 상해본 계약 관리 의무는 워낙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직진도 나왔어도 좀 다른 사례나 혹은 다른 조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포함을 시켰고요. 뭐 완전 직전년도에 나왔던 뭐 보험 나이 뭐 이런 것들처럼 당장은 좀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빼고 지금 박스 안에다가 그 조문을 그대로 실어 놓았고 그 조문에 맞춘 응용 문제 이런 형태로 우리 약관 파트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그 우리 선행문풀 순서랑 동일하게 진행할 거예요. 처음에 일단 약관부터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 실손, 마지막 상해 질병 이렇게 할 거고 간병 파트는 제가 이제 요번 문풀 마지막 과정에 자료에다가 한 3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내용을 같이 끼워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병은 뭐 사실 최근 출제 비중을 보면은 최근 신체부터 시작해서 그 비중이 1%도 안 돼요. 0.2% 0.1%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제 공부 내가 안 하고 가긴 불안하다 또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3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자료를 드릴 거니까 너무 간병 파트 뭐 불의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지금 불의타까지 막 세세하게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인 걸 남들이 잘 쓰는 걸 다 잘 쓰고 불의타는
그래도 한 줄, 두 줄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걸 채워 넣으면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막 엄청나게 또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막 책에 있는 되게 작은 글씨 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엄청나게 막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일단은 우리 시험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객관식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100점은 절대 안 나오죠. 수석이 뭐 삼보험 같은 경우 기준으로 수석이 한 70점대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한 55점 정도 맞으면 그냥 잘한 거예요. 55점, 60점 사이면 엄청 잘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막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너무 애쓴다기보다 그래도 일단 내가 기본적인 거 위주로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합격자 수준에서 남들이 쓰는 만큼은 최소한 다 쓰자.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더 점수 얻을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아, 내가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고민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시험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안 되는 시험이 아닌지 고민이 든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든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뭐 저희 자격증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누구나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격증이 그리고 우리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되게 가성비가 좋다. 노력한 거에 비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는 자격증을 생각을 한다. 누구나 어쨌든 도전을 한다면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잔소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지금 받으신 자료가 두껍다고 아까 한숨 쉬셨는데 이거는 그냥 표준약관 한 파트고요. 이제 아마 마지막 질병 상해까지 가면 두께로 따지면 또 책 한 권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한숨만 쉬셔서는 안 되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것을 얻어가자는 마음으로 또 현장 강의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제 그 선행 문풀이랑 동일하게 괄호 채우기로 진행을 할 건데 교재는 지난번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했고 이번은 유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괄호를 수업을 받으시면서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좋을 틈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보단 괄호는 조금 수는 적기는 해요. 미리 채워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괄호 안은 실제 표준 약관의 조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정사항이 매우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 2023년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을 이번 문제풀이에 왜냐하면 작년 교재에 그게 편집이 끝난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은 정읍표로 올려드렸고 이 문풀 과정 내용 중에서는 그 개정된 부분들을 모두 반영했으니까 혹시라도 그게 아마 칼라로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조금 개정사항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제 2조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 중에서도 모든 걸 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상 굳이 뭐 확인할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요 중에서 이제 좀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 제가 하나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 중에 지급사유 관련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사항 요거는 이제 우리 뒤에서 다루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도 나오는 그런 단어죠. 그 중요한 사항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그 상법을 여러분들 이제 1차 공부하셨으면 상법의 고지의무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될 의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뭔지 그것을 약관에 이렇게 용어의 정의로서 명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는 좀 여러분들께서 잘 눈여겨보시고 좀 암기를 해두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청약을 거절을 해야 되는 원래 표준하체인데 표준하체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인수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그게 이거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첫 번째, 두 번째 일부 보장 제외, 그리고 세 번째 보험금 삭감, 네 번째 보험료 할증.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네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잘 좀 알아놓으셔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원래는 인수할 수 없는 표준 하체인데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인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단에 이제 문제 1번으로 요거를 한번 약술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 출제 약간 경향을 보면 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한 괄호 채우기. 그냥 그 약관에 방금 제가 1, 2, 3, 4번 번호 달아드린 거 그걸 그냥 그 네 가지를 그대로 쓰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거 못 쓰면은 이제 그건 떨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약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은 꼭 암기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혹시 만약에 약간의 응용이 돼서 나온다면 점수 배점이 조금 크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제 1번 문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정의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시오 이러면은 너무 이거는 그냥 쉽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피보험자가 표준체의 미달에도 승낙을 거절하지 않고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상에 규정된 그 별도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같은 건데 답은 같은데 생각이 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도 무조건적으로 막 그 단어만 집중해서 암기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연계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와도 사실 답을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를 보면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 의미 방금 말씀드렸죠. 표준 하체인데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이고요. 그래서 요 안에 괄호를 아마 채워드렸을 건데 요 안에는 혹시 그 앞에 보험가의 금액 제한 요런 방법으로 암기하는 게 좀 길다. 길어서 힘들다. 그러면 약간 편법으로라도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명칭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의 금액 제한은 제한법 그리고 일부 부장 제외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셨던 것 중에 특정 질병 부위 부담보 있죠. 그거 바로 부담보법. 부담보법 일부 부장 제외 그리고 세 번째가 보험금 삭감, 삭감법, 그리고 네 번째가 보험료 할증, 할증법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표준 하체를 인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옆에다가 배점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것도 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배점을 꼭 잘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배점이 4점으로 나왔어요. 4점 배점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쓸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4점 배점으로 나왔으면 그냥 요 제목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지에서 총 100점 만점에 그 시험지가 10장씩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출제자들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분량 많은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출제위원 하셨던 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정말 키워드 위주로 오히려 심플하고 문제 묻는 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한 걸 좋아하지 막 10장만 채워도 되는데 굳이 막 내가 아는 거에 더해서 막 실무적인 이야기며 주저리 15장, 20장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점짜리인데 10점짜리 분량 썼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항상 꼭 배점에 맞춰서 쓰시는 연습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게 내가 아는 게 10문제 중에서 이제 특별히 아는 게 나왔어요. 이건 내가 정말 잘 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문제 배점이 5점밖에 안 돼. 근데 10점만큼을 썼다고 해도 절대 그거는 플러스 알파가 안 되니까 꼭 배점에 맞춰서 쓰시라는 그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점 몇점 정도 나왔을 때 요렇게 약간의 설명을 좀 붙이셔라. 꼭 각각에 해당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줄씩 쓰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그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 표준 약관에서 보통 약관상 한마디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쭉 나올 거고 요거는 실제로도 시험 출제 가능성들이 높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조 일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이고 거기 교재 보시면은 여기는 명시가 안 됐지만 교재 보시면 그 옆에 기출 표시가 있을 거예요. 2016년도에 한번 요 약관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괄호 채우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험금 지급사로 나오는 게 바로 사망이죠. 사망. 일단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질병 상해 보험 표준 약관. 보험 회사로 따지면 요거는 우리가 손해 보험 회사 약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손해 보험 약관이 질병 상해 보험 표준 약관이고요. 생명 보험에서 보통 약관으로 쓰는 것은 생명 보험 표준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99% 한 거의 90% 이상 거의 똑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작은 차이점들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위주로만 잘 체크해 주시고 굳이 또 생명보험 약관을 따로 뭐 구한다든지 출력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몇 개만 차이 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요게 사망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손해보험 우리가 시험에 준비하는 그 범위에 있는 약관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고 손해보험 약관이다라는 것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쭉 명시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고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 요 중에서도 이제 아직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약관이 2018년도 7월 달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거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 조정사.